마무리 되면은요, 이번 주는 여유예요? 이번 주는 주말에 나와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문제 풀이까지 알겠죠? 그리고 이번 주는 수업이 없을 거예요. 알겠죠? 이번 주에 들어와가지고 이번 주에 책 두 권 끝내는 게 목표예요? 알겠지? 그래서 와서 자습하는데 뭐 자습한다고 뭐 집에 학원에서 자습한다고 안 오거나 그러면 안 돼요. 자, 갑시다.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자, 가볼게요. Art for and by the people. 사람들을 위한, 사람들에 의한 예술. 선생님, 간다. Have you ever seen? 당신은 본 적이 있니? 현재 완료 시제고요. 뭐뭐 한 적이 있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네. 자, 지금 위에 있는 그림을 본 적이 있니? 아, 필기해야 되는구나. 필기하고 하자. 나도 어차피 이거 팀 너무 정신없어가지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지. 그게 뭐예요? 응?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야? 몇 가까지 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그리고 다음 우리가 3월 지금 며칠이죠? 18일. 18일? 진짜 죄송한데요. 그냥 기회 있어서 딴 걸로 가져가도 될까요? 아, 그거 원래 배운 거 내가 넘긴 거야. 단어가 안 써 있는데요? 우리 4페이지에 없어. 4페이지부터 있지. 뭐를 얘기하는 거지? 여기 단어가 하나도 안 써. 우리도요. 원래 이런 거예요? 경이? 난 경이. 응, 경이요? 경이요? 그러세요. 너가 그려줘. 네? 너가 그려줘. 네? 그려줬어. 어, 저 단어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 3월 16일 그리고 3월 18일 했죠? 자, 3월 18일 단어는 1과하고 아, 2과하고 5과 됐죠? 지금 5과 하고 있지? 1과랑 6과 아니에요? 아, 네, 6과. 이거 6과지? 네. 이러한 유명한 그림의 이름은 이즈 십장생고래. 십장생고. 그 이러한 종류의 그림을 불려진다. 대다지다 봤다. 비콜드 불려진다. 민화라고 한국말로 컴마치고 히치. 그리고 그것은 이라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것은 뒤에 있는 문장,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 그리고 그것은 의미합니다. 민속화라고. 됐어요? 어, 민화야, 민화. 자, in old days, 오래된 시기에 it was practically, practically는요 실용적으로란 뜻이에요. 실용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if 가주어가 들어가고 to 진주어가 들어가고 여기는 의미상 주어 for이 들어가는 거야. 이때는 to 부정사 앞에 for 명사가 붙어있으면은 의미상 주어라 그래서 to 부정사의 의미를 갖다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평민들이 흔한 사람들이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실용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뭐를? 그림을. 옛날에 In old days. 아니, 내가 그냥 영어로 다 썼을 거야? 어? 네. 자, 지금 common people들은 그러니까 Y학습법이야. Y학습도. 왜 그런지를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common people들은 couldn't buy paintings. 따로 왔니? 어? 흔한 사람들은 그림을 살 수가 없었대요. Aside from the fact they were too expensive. 그들이 지나치게 비쌌다는 사실을 제외하고, aside from, 뭐뭐를 제외하고 자, 이러한 사실들을 제외하고 유명한 화가들은
좋아했대요? 종종 그렸습니다. 익스클루시블리는 독단적으로, 독점적으로 왕과 정부를 위해서, 왕과 정부를 위해서 그림을 그렸다. 자, 첫 번째, 흔한 사람들이 그림을 구매할 수 없었던 이유는 뭐예요? Too expensive. 너 이거 받았지? 저요? 네. 너는 그거 해? 네. 알겠지? 아, 쌤 맞다. 저 축제 대출. 그거 저 선생님한테 드려가지고 채점하면 되고 거기에 천재긴 돼요. 하단대로 하단대로 맞춰서 가시면 돼요. 그리고 단어가 3페이지가 없대. 네. 뒤에 거 보면서 해. 아, 네. 알겠지? 네. 아, 쌤. 네. 쌤, 저 뭐 독점적으로예요? 독점적으로. 네. 올리. 됐어? 자. 너무 비쌌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expensive price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이게 요양문 단어에서 엄청 많이 나와서 선생님 계속 정리를 해주는 거야. 시험 직전에 이것만 해도 지나지 않습니다. 그 영어 원어들 다 와야 되는 거야? 아, 시간표 보고 보내는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자, 뭐 엄청 있네 이제. 수학 한번 망해가지고 선생님네 학원도 와야겠네. 그치 거의 은총이 뭐, 재웅이보다 오래 다닌 것 같아. 그치? 하는 짓 보면 겁나 웃겨. 그리고 또 뭐예요? 익스 클로전 때문이야. 독점 됐어? 뭐 하는 거야? For king and Government. 여기까지 나오나? 아씨, 너무 어두우니까 안 보인다. 조금만 밝게 하자. 나오네. 이 녹화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가 안 보여. 너무 어둡게 됐어. 야, 그 가져와야겠다. 이걸 그냥 끝나려면 충전기 배터리가 없어. 이건 계속 뭐 뜯은 소리 안 나면 계속 켜져 있는 거지? 응? 네. 녹화가 안 되고 있을까 너무 불안해. 뭔가. 됐습니까? 됐어? 네. 자, 익스클루전 때문이야. 독점. 왕들과 이거는 바이라고 써도 괜찮겠다. 왕과 정부에 의한 독점 때문에. 됐어? 네. 나던케. 뭐뭐해서야, 뭐뭐해서야 비로소. 자, 조선왕조의 조선시대의 후비에서야 비로소. 자, did 요거 기억하세요. 동사 이게 도치가 돼 있지. 낙부터 들어가서 도치가 된 거예요. 주어 동사가. 그림은 시작했다. 장식하는 것을. 집을 흔한 사람들의. 자, 이건 언제까지예요? 자, 조선 됐어요? 다이너스티 언니 after 뭐 late? 다이너스티가 뭐예요? 어? 다이너스티 시대. 조선왕조. 조선왕조 됐어? 그 조선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이때 돼서야 어떻게 됐다? Paintings. were popular. 대중적으로 됐다. 됐어? 대중적이 된 거야. 뭐 그냥 뭐 이거 available 이용 가능했습니다. 누구한테? For common people 누가 있어? 평민들에게 이용 가능했습니다. 대중적으로 됐습니다. 요양문 선생님이 지금 영어로 다 쓰는 거예요. 이게 뭐야?
지운다. 근데 문법은 아예 없어요? 어, 문법 여기 안 나. 저희만 그래요? 어, 근데 여기 아. 내 문법 지금 표현해 주는 거였지? Did. 요거 기억해? 이게 뭐 하는 건데 뭐? 뭐? 물, 물. 지금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동사 주어가 나왔잖아. 아. 부정어구 출발이어가지고 동사 주어로 바뀐 거야. 부정어구로 출발하면은 주어 동사 위치가 부정어구라는 것은 여기서 지금 not으로 나온 거야. not이 문도로 나오는 경우에는 주어 동사 위치가 동사 주어 위치로 바뀌고 동사 주어 위치로 바뀌니까 이 형태를 기억하라고. Did paintings begin to decorate? 알겠습니까? 네. 자, 지울게요. 됐니? 네. 자, 바로 간다. At that time, 조선 후기쯤에 anonymous, 익명의, 무명의 예술가들은 그리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그림들을 대중들에게. 됐어? 어베일러블 했다라는 얘기가 뭐야? 왜 그런 거야? 어네니머스가 그리기 시작해서. 이해했니? 어? 네. 자, 미나 often reflects thoughts, dreams, and wishes for common people. 자, 미나는 뭐를 투영하고 있어요? 일반 사람들의 생각과 그림과 바램들을 어떻게 했다? 리플렉트, 반영했습니다. 반영하다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반영했다라는 표현이 천재김태요. 너 능률김 1과 받았니? 2과 가지고 있진 않아요? 네. 넌 그거 가서 해? 네. 너는 천재김태요 2과 단어가 너희들 3페이지가 안 나와있어. 뒷페이지 보면서 외우세요. 그리고 1과 다 외웠어? 선생님 채점 드리고. 태용 오늘 바쁘실 거예요? 채점 하시느라? 답지도 없고. 답지 뒤에 있어, 맨 뒤에. 저 앞에 있는 건 없었어. 진짜요? 네, 문제가지고 66페이지 이후만 66페이지 그 앞에 거 있는 거 다? 근데 그냥 지금 보고 채점할게요. 아, 예. 그러세요. 아, 지금 보고 채점하는 게 제일 빨라요. 네네네. 알아서 잘 하겠지, 그치? 일반 사람들의 바램과 생각과 꿈들을 반영합니다. 자, 반영하다라는 뜻이 display 혹은 뭐 express 뭐 이런 표현 같이 기억하시고 depict depict 뭐 describe 묘사하다. 됐어? 지금 쌤이 다 동의어도 다 집어넣어줬어요. 예. 리플렉티드의 같은 동의어를 익스프레즈예요. 익스프레스. 됐습니까? 네. They believe that.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That 이하를. 미나가 would bring them good fortune. 행운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포춘. 자, 흔한 사람들의 사고, 꿈, 그러니까 생각, 뭐, 마인드 가짐, 뭐, 이런 거 다 나타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In the hope, 희망 속에. 어떤 희망? 긴, 부유한, life. 뭐, 이걸 rich라고 보시면 되고요. 됐어? prosperous 번영하는 흥하는 긴 흥한 풍요로운 생각 삶을 가질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이 나이 예술가들은요 사용했습니다. 10개의 상징을. 자, 롱 이비티 장수 됐어요? 미나는 표현합니다. 뭐를? common people의 thoughts, dreams, 그 다음에 wishes. 따라왔습니까? 그래서 특히 예를 들어서 지금 뭐로 꺼낸 거야? fortune. 됐어요? 그리고 십장생 10개의 상징. 그래서 long EBT. 장수. 됐어? 돈 많아지는 거랑 그리고 장수. 네. 자, 10개의 상징. 뭐 블라블라블라 10개. 모르는 게 뭐가 있냐? 이터널 유스. 이게 뭐야? 불로장생. 불로장생. 파인트리 소나무. 그것까지만 짚고 넘어가면 되겠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뭐를 그렸대? 자. 장수하는 어떻게 써지나? 장수하는? 롱라이프. 생명체들을 지금 됐죠? 10개의 장수하는 장수 생명체들을 썼고 그 다음에 또 뭘 그렸대요? 스케어리 애니멀스. 됐니? 미나가 표현했던 소재야. 소재가 영어로 뭘까? 매치어 리얼 material, material. 됐니? 다음. 시선 천지 오후 8시에 들어와야 된다. 이과. 그리고 너희는 시선 있을 거예요. 시선. 두 명이에요. 시선. 네, 시선 둘. 1번 다 해왔어? 네. 선생님 드리고 채점 받으세요. 근데 글씨가 아닌데 제가 채점할까요? 아니야, 너무 공부해. 선생님 능력이야. 알겠어? 애들 공부하는데 도움 되어야죠, 선생님. 그죠? 하죠. 이름 적어서 드려. 그리고 선생님 그 커피 한 잔 사드리고 기다가. 지난번에 66까지 올라가셨죠? 올라 5단계 다 해. 그 뒤에 조금 남은 거 그거 아니 조금은 아니라는 거 다 풀어. 뒤에 조금 남은 그 문제들은 안 풀어도 돼. 됐어요? 스케어리 애니멀스, 서치에스, 드래곤 이런 친구들. 그 다음에 강아지인데 4개의 눈을 가지고 있대요. 자, 목적이 뭐예요? Protect from 프로텍트 피플 프롬. 자, 왜 그랬어? 미스포춘. 피플 프롬 미스포춘. 됐어?
됐어? 왜 그랬어? 그러면은 수동사를 이렇게 써야 돼요. 알겠죠? 위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